오이아르게 안녕하세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잡동사니 게임 채널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 가격이 공개가 되고 렌탈 그리고 게임 패스까지 공개되면서 기존 플스파들이 조금은 걱정되는 느낌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와 마소 마케팅 공격적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야 이거 마소로 넘어가야 되나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소니가 한 방에 마소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5시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가 열렸죠. 엄청난 게임들이 진짜 준비했습니다. 진짜 저의 마음을 심쿵할 만한 게임들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가격까지 공개되었고요. 거기에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처럼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콜렉션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와 역시나 플스 유저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마소가 반격할 틈도 없이 바로 18일 정오부터 예약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액박은 22일부터 예약 판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니가 먼저 손을 쓴 겁니다. 진짜 이거는 레프트 라이트 훅 때린 다음에 정신 차릴 틈도 없는데 그냥 또 스트레이트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야,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한국의 예약 판매 시간이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순삭 매진 행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까지 거기에 해외에서도 대팔렘들이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예판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판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같은 지역 게임샵 알릴 겸 브이로그 형식으로 수령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소니의 어처구니 없는 예약 연기 발언으로 멘붕에 빠졌고 거기에 허덕이던 분들은 전부 예고에 실패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거기에 파닥파닥거리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22일 추가 예판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게 영국 아마존은 30분 걸렸고 일본은 15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소니 코리아도 추가 예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 제발 추가 예판하길 기대합니다. 아, 왜 마소만 뒤통수 치지 왜 소비자까지 뒤통수를 쳐가지고 씨. 자, 과연 제가 발매 전까지 플스5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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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